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대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저는 1절로부터 7절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자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이 이 자문을 쓰고 자그마치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편집했을 때는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올렸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자손들에게 교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편집을 한 거라는 거죠. 2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솔로몬 이후에 250년 동안에 많은 왕들이 일어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생각하고 솔로몬이 쓴 잠언을 편집을 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골라서 한 말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는 말이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를 찾아내는 것은 왕의 영예니라. 영광과 영예를 다르게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왕의 영화라고 한 것은 왕이 존경함을 받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이 잠언을 편집한 사람이나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은 이를 숨기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숨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그 신면막직하심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런 걸 아느냐 저런 걸 아느냐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이를 숨긴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라 라는 것이 드러날 때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권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해주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걸 말해주는데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 일을 감춘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시는데 참 놀라운 건 인생들이 이렇게 많아도 사람들에게 각각 행하시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또 여러분 각자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다
다른 것은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자라온 환경, 이 모든 걸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게끔 맞춤형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시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이 지금 자손들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말의 통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니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모르니까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선하시니 아멘으로 받으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이 변질이 되어서 영지주의, 해방신학이나 계몽주의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이런 것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나 능력을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 아래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물론 복음주의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졌어요. 주권의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면 모든 일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고 시키시는 대로 나는 행할 것밖에 없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주권의 하나님이 다 행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두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으니까 소원을 그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주권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함께 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거. 믿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비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와를 왜 지었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하와가 아담과 더불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주권의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돕는 역할을 누가 하냐? 왕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들이 사람 왕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 왕을 주셨어요. 사람 왕을 주었을 때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우고 솔로몬에게 그걸 넘겨주었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치리하는 통치자가 되고 나서 쓴 것이 이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왕이라고 그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예인이라. 이를 살피다 이게 아니고요. 이를 찾아내는 것은 라고 킹제임스에 번역한 것 같이 이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을 치리할 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합하여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통치자가 되었죠. 그 지혜가 왜 필요했어요?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혜였던 거예요.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단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살피는 것은 공평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잘 일을 살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판결을 함으로써 그가 영예를 누렸죠. 어떻게? 나라가 잘 태평성대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얻고자 찾아옴으로써 그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영예라고 말하죠. 영어로 honor, 그것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하는가, 또 다른 나라로부터 어떻게 이 나라를 보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가. 왕이 이거를 잘 살피고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솔로몬은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같은 것을 다 만들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이 기록된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를 살피고 찾아내는 것이 왕의 영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일인 것 같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선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게 두는 것이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고 유대인이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유대인에게 그동안 할례를 주고 뭐 이스라엘 나라를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이 많은 일들을 해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의논자가 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고 아무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계시가 임하죠.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여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것인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나의 구원, 내 가정의 구원,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건지를 깨달아 알려면 이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시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처럼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신 그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서 내가 알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열심히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성경을 해석해도 안 되고 이걸 잘못 풀어서 전하면 더군다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 아버지,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전 세대에도 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또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시대를 따라서
분명히 시대의 문화와 문명이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그때그때에도 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가르침이 되게 하는 말씀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나 여러분 각자가 다 이 말씀을 받는 은혜는 다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각자에게 자기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전할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주입을 해서 그 사람한테 그걸 똑같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무할례자에겐 무할례자 같이, 할례자에겐 할례자 같이 그렇게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가 실패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서방 기독교 문화에서 해석된 걸 가지고 열악한 지역에 가서 다른 종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정령신앙을 갖고 있고 그들의 상황에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신 것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 그들의 모양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첫째, 하나님의 일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둘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모를 때는 내가 어떤 영예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로 지금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고 그 구원을 이루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 그것을 왕은 부지런히 잘 살펴보고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 지혜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신명기 29장 29절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게 될지를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말하고 29장에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은 눈을 열어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은 눈을 열어주지 않아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감추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주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누굴 통해서 관계가 맺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게 되어졌어요. 십자가 복음은 잘 몰라.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모르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서 내가 모르고 내가 아직 살펴보고 찾아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그 길은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밖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펴보고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찾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예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게 능력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구원을 받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린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재고 걸러서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버리고 적당히 나한테 좋은 것만 취하고 부담스럽거는 버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 하게 함이라 라는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깨달은 것을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그 일을 하지만 그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은 높고 깊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니 높고 깊어서 백성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잠언서 20장 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은 알래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당신 자신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죠? 조금 알게 해주신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있는 것만 알아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있는 건 몰라요. 내 안에 나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는 거 요만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거 요만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냐.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20장 5절 말씀해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두레박이 있어서 내려가지고 어느 만큼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깊은 데 있는 거를 퍼서 끌어올릴 때 아 이만큼 깊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어도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을 가진 자는 이걸 길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고.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셨다. 육의 사람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구하면 성령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대로 일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으로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는 듣지도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는 생각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아,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사랑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난 다음에 아, 나 다 구했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구하였으면 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르짖는 기도하라 그랬죠. 막 부르짖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져요. 이 영이 많이 열려있고 영으로 뭔가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져요.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내 혼적인 생각이 막혀서 저도 못 듣거든요. 말씀을 하셔도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그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 혼적인 부분을 완전히 죽여주시고 오직 내 영이 살아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다 걷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여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셔.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 내게 말씀하셔.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도 떠올라서 생각이 나고 또는 그게 더 깊어지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셔서 그게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져서 모든 걸 그분께 묻고 그분이 준 지혜로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성령님 오셔서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할 때 그때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지만 나에게 가르쳐주고 말하신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보내주시옵소서. 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그 다음에 외재하시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근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길 구하면 외제하시는 성령님이 내 위에 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게끔 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저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시편 1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룩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동안 잘못 배워진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많아요. 세상에서 습득된 것들, 또 교회에서 잘못 들은 것들, 이게 입력이 되어져서 여기에 다 박혀 있거든요. 아라리 아라리 방마다 그런 것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흑도관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괜히 허락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데 왜 응답 안 하시지? 기다리라는 거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서 찌꺼기는 재야 돼요. 절대 말씀에 누룩은 없어야 돼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젖으로 주는 말씀이 있고 밥으로 주는 말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육신의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신령한 자에게 주는 말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욕심 낸다고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스테이크를 주겠어요? 이빨도 없는 애한테? 그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시면서 그 불순물들을 뽑아내시고 성령을 채우시고 또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성령을 채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흙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순결한 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결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면 예수님이 순결한 말씀이고 아무것도 거기에 찌꺼기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같은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순결한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할 때까지 하나님 훈련하세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말씀이 생각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돼서 모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다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냥 주여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십자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저수로 하고 밥으로 아니한다 그래요? 그들이 다툼이 있었거든요.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하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시기와 다툼은 당연히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의 찌꺼기들이 없으니까 순결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장색에 쓸만한 그릇, 귀하게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음을 말해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앞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 또 16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반론을 버린 자들 그래서 다툼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하나님을 대적한 육신의 말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하는 그러한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한다 그랬으니까 마음에 진리의 말씀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안 하는 거. 다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뽑아져 나가야 돼요?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야 돼요. 쓴뿌리를 신명기 29장 18절에는 독초라고 말해요. 쑥의 뿌리, 독초라고 말해요.
신명기 29장 29절 얘기했잖아요. 독초가 쓴뿌리가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권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5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솔로몬 이후에 누가 있었어요? 르호보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잠언을 집필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중요한 거를 골라서 한 이유는 뭐예요? 르호보암 때문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기 때문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르호보암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노인들을 불러서 백성들이 이렇게 청을 하니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노인들은 백성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면 저들이 충성된 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하고 같이 자란 자기 동료들을 데려다가 상의를 해요. 노인들은 선한 권면을 조언을 했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왕 앞에는 옆에서 왕에게 지혜를 말하고 왕을 돕는 모사가 있어요. 근데 왕 앞에서 악인을 제어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충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거시켜야지만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서는데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라. 무슨 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로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왕위를 인자함으로 세우실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해서 사랑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우셨어요. 그분이 지혜요,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은 겸손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그 나라를 인자로 굳건하게 세우신 건데 우리에게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만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의를 행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서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며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마다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 가득가득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나라거든요. 나라가 제대로 설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견고한 성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이론, 내 생각, 내 자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종할 때에 그러니까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복종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은 다 진멸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 내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가 내 안에 잘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언제 나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이론, 자기의 높아진 자아들을 그대로 갖고 나간 자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78편 17절로부터 그들이 행한 것을 뭐라고 말해요? 지존자를 배반했고 18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했고 19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22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육적인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다 행하시는데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질 않아서 나타나질 않아서 비밀이 되어져 있어서 내가 좀 속이 답답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믿음에서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게 앞서서 그러면서 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죠?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나를 낮추는 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말해요. 더 귀인이 봤으니까 너는 내려와라. 이분이 거기 앉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민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주님 앞에 그 누구도 인생은 아는 척을 할 자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자가 없어요. 안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예 뿐이고 아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입니다. 누구 구원? 나의 구원. 내 가정의 구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열심히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으려고 노력하고 살펴보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 안 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제가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더 자신이 없고 더 몰라요. 잘못 말할까 봐 더 두렵고 떨리거든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께 구하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난척하는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숨기시고 아직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니 다 그분께 맡기고 답답하면 열심히 가르쳐달라고 물으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 때 그가 잃은 것이 세겜이었어요. 근데 그가 세겜에서 장막을 친 게 아니라 베델로 옮겨가면서 베델에 있지를 않고 그 옆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폐허된 것을 쌓아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중간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중간에 있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가 기근을 만나서 아예 애굽으로 가버려요. 우리 심령이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나중에 야곱이 가보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을 야곱이 그곳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단을 쌓고 비고 일어나서 꿈을 꾸니까 거기에 사다리가 놓여진 것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낸 다음에 그가 세겜에 와서 장막을 칩니다. 세겜의 뜻이 정사. 오른쪽 왼쪽에 산이 있는데 축복을 선포한 그림심산이 있고 저주를 선포한 에벨산이 있는 그 가운데가 세겜인데, 그곳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서 있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시몬과 레위가 그런 말미암아 나중에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 독이 칼로 저주를 받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같은 형제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율법을 대표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라고 말해요. 베델로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세겜에서 나눠줘요. 우리는 세겜에 머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세겜에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자손들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세겜 땅은 요셉에게 덤으로 줍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어중간 중간에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이 있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해요. 여기에 다른 것이 있으면 은이 될 수가 없어. 순결한 은이 다 제거해야 되죠. 누룩이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전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중간에 세겜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다시 그 자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 장막을 쳐요. 근데 헤브론의 뜻은 뭐죠?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그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왕권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헤브론은 갈렙이 덤으로 얻은 땅이에요.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취한 것이 헤브론이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하면서 우리 심령이 베델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 베델이 되어야 돼요. 세겜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디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더라. 주님, 내 안에 베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베델이 되어지고 내가 이 베델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숨기시고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왕은 부지런히 그것을 살펴보고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또 재판하며 나라를 굳건하게 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럴 때 그들에게 그것이 영예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구하게 합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하게 합시고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일을 이루며 주님과의 온전한 깊은 교제와 교통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육의 것은 그 어느 것도 자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도 없게 하옵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엎드려서 주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 알고 또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만 해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가는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외쳤던 야곱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옵시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항상 나는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